오늘은 간섭과 해절. 빛의 간섭과 해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파동광학이에요. 지난 시간에 굴절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굴절 빛의 이렇게 매질을 바꾸거나 혹은 공기 중에서 매질로 들어가면서 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휘는 현상을 페르마 프린시플을 써가지고서 페르마 프린시플을 써가지고서 이거를 설명을 해봐라 하는 걸 숙제로 냈어요. 누가 해왔어요? 해온 사람? 스멜 호칭이라고 최단 경로 하는 거예요? 최단 시간을 주는 경로. 아, 그렇지. 해왔어요? 한국인 했는데 가져오더라. 그래서 페르마 프린시플을 쓰면은 최단 시간을 주는 어떤 경로를 주는 그 X점을 찾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 변수로 하고 지금 이 점과 이 점이 주어졌을 때에 다시 말해서 요하고 요 길이는 주어진 거죠. 그렇죠? H1, H2는 주어졌고 요 도대체 어떻게 가야 바다에 빠진 사람을 뭐 빨리 구할 수 있냐 이 문제하고 같은 문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것도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주어지고 이 위치가 주어지면은 이것과 H1, H2, L이 주어졌을 때에 최단 시간을 주는 X의 위치를 찾아라. 그래서 X의 위치를 찾으면 그때에 성립하는 것이 뭐가 성립한다고 그랬냐 하면은 N을 갖다가 빛의 속도를 갖다가 빛의 속도 V가 매질 안에서 N분지 C로 주어졌을 때에 N sin 시타 프라 이걸 갖다 시타 프라임 이걸 갖다 시타라고 그러면은 이걸 시타 프라임이 sin 시타가 되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스넬의 법칙이라고 그랬고 이 스넬의 법칙을 페르마의 프린시플에 의해서 이해를 해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파동광학을 하면서 뭘부터 시작할 거냐 하면은 이 파동광학에서는 이 굴절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 얘기부터 하겠어요. 그러면 같은 얘기를 이 파동광학을 이제 써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시타의 각으로 들어와요. 지금 시타의 각으로 들어오면은 그럼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휘는데 그러면 이제 적당히 뭐 이제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광이 이렇게 평행하게 쭉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이놈이 또 이런 식으로 휘를 거라고요. 그래서 이 작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해야 되는데 작도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여기서 이게 왜 휘느냐 그거를 이제 결국 이제 속도차가 나기 때문에 휘는 겁니다. 속도차가 나기 때문에 휘는데 여기서 보면은 파면이 이렇게 이제 프론티어 라인이 쫙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벌써 왔고 얘는 이제 여기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얘는 여기서 뭐냐면 요거보다 긴 거리를 가느냐 짧은 거리를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쪽으로 휘느냐 이쪽으로 휘느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속도가 이 안에서 느리면 그러면은 이 길이보다 이 길이가 다시 말해서 여기서 프론티어 라인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작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나갈 텐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대소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간 그 시간 동안에 얘는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각을 갖다가 시간을 T라고 하겠어요. T라는 시간 동안에
여기는 뭐냐면 속도가 여기는 뭐라고 그럴까요? V1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V2의 속도로 달린다고 그러면은 같은 t라는 시간 동안에 가는 이 거리가 이걸 갖다가 이걸 L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L2라고 하면은 t 곱하기 v, t 곱하기 v1이 L1이고 t 곱하기 v2가 L2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각을 갖다가 시타, 요걸 갖다가 시타 프라임이라고 그러면은 당연히 뭐냐면 요게 이제 90도니까 요 각도 지금 뭐예요? 작도에 의하면은 지금 요거하고 지금 요거는 지금 90도로 지금 우리가 그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광선에 수직하게 그렸으니까 이건 90도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각도 시타라고요. 왜냐하면 요거 더하기 요것도 90도고 요거 더하기 요것도 90도니까 이건 시타 시타. 마찬가지로 해서 여기가 시타 프라임이면 이것도 시타 프라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길이는 요 길이를 갖다가 뭐라고 그럴까? D라고 그럴까요? 그럼 이걸 D라고 그러면은 요 D 곱하기 뭐가 되나요? 요 길이가 요 문제의 길이 L1, L2가 D에 의해서 써야되는데 그러면은 D 뭐가 돼요? 이 길이는 L1은 V1 곱하기 T는 뭐가 돼요? D 곱하기 사인 시타가 되고 L2는 V2 곱하기 T인데 이것은 D 곱하기 사인 시타 프라임이에요. Right? 그러면은 여기 변변 나눠요. 그러면 변변 나누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V2분의 V1이 뭐가 되냐면은 사인 시타 프라임분의 사인 시타가 되고 여기서 n을 속도에 의해서 정의를 했잖아요. 빛의 속도를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c라고 하면은 n은 어떻게 디파인 되냐면은 v가 n분의 c로 되는 그런 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n은 v분의 c예요. 그러므로 v는 n의 반비례하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n1분의 n2와 같다고요. 그러므로 n1 곱하기 sin 시타는 n2 곱하기 sin 시타 프라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걸 갖다가 시타 시타 프라임이라고 하지 말고 시타 1 시타 2라고 그랬으면은 그러면 n1 곱하기 sin 시타 1이 n2 곱하기 sin 시타 2와 같다. 오케이? 그게 뭐예요? 스넬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이 파동광학에서는 스넬의 법칙을 그렇게 증명한다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호이겐스의 프린시플을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호이겐스의 프린시플은 내가 임플리시틀리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썼는데 호이겐스의 프린시플이 뭔가요? 그래. 근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말은 이런 거예요. 임의의 한 그 순간에 있어서의 파의 프론티어 라인이 있잖아요. 파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곳. 그곳은 뭐냐? 각각의 그 점들이 파면의 점들이 하나의 새로운 소스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점에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점이 소스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낸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요것들이 다 소스기 때문에 다음 순간에서의 파면은 이제 요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파되어 나간다. 그게 뭐냐면 이 진행 방향에 이게 수직하게 파면이 뭐냐면 형성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이겐스 프린시플을 써서 뭐예요? 굴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굴절이라고 하는 것은 꼭 파동광학만을 써서 파동광학만이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동광학을 배울 때 굴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중요성이 없어요. 이미 우리가 기하광학을 배울 때에 굴절을 갖다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페르마 프린시플
프린시플을 써가지고서 이미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파동의 파동성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면 파동의 파동성은 어디서 나타나나요? 오늘의 타이틀이요. 간섭과 해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간섭 현상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이제 뭐 좀 보이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결의 간섭을 가지고서 이 간섭을 설명하는 게 편해요. 여기에 상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물을 담궈요. 물을 담궈 가지고 여기다가 두 개의 이제 그 젓가락을 놓고서 이걸 탕탕 이제 계속 쳐트죠.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같은 간격으로 계속 치면은 물결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그럼 여기는 이걸 동심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걸 갖다가 물결의 마루 올라온 곳, 올라온 곳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를 하고 들어간 곳을 쑥 들어간 곳을 갖다가 그냥 아무것도 요 가운데가 이제 쑥 들어간 곳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마루와 마루와 골과 골 사이가 뭐예요? 파장 람다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가겠죠. 뭐 내가 잘 그림을 잘은 못 그렸지만 하여튼 그래서 파동의 중첩성을 쓰면 마루와 마루가 만난 곳 이런 곳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강간섭 많이 올라오는 거고 들어간 곳은 상쇄간섭 아니 상쇄간섭이 아니죠. 이런 데는 뭐냐 아예 그냥 푹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부강간섭이에요. 네? 그럼 이런 데는 어떻게 돼요? 하나는 마루, 하나는 골. 그러면은 이런 데는 상쇄간섭이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보니까 이런 데는 뭐냐면 이 파장의 정수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의 정수배, 여기서 여기까지도 파장의 정수배 이렇게 되면은 부강간섭.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정수배예요, 반정수배예요? 정수 플러스 하프 람다죠, 그렇죠? 여기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람다의 정수배면 둘 다 L1과 L2가 둘 다 M람다면 M람다이거나 혹은 M 플러스 1 하프 람다이거나 이러면 보강간섭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마루에 있고 즉 하나는 M람다이고 L은 M람다이고 L2는 M 플러스 1 하프 람다 이렇게 되면은 상쇄간섭이에요. 그 사이의 어떤 값들은 뭐 그 사이의 어떤 뭐 어선풀의한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강간섭을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물결 가지고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뭐예요? 정수배거나 반정수배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보강간섭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공식화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두 뭐예요? 거리 차가 M을 한다면 두 개다가 반정수배 그러니까 둘 다가 이제 같으면은 그러니까 L1과 L2의 차가 뭐예요? 어떤 M을 한다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보강간섭이고 L1 빼기 L2가 M 플러스 1 하프 람다면 이러면 뭐예요? 상쇄간섭이다. 간섭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결파를 가지고서 이제 확실히 감을 잡고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앱스트랙트한 전자기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파동을 배울 때에 모든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파 혹은 코사인파. 평면, 이제 1차원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하는 평면파. 왜 평면파를 1차원파라고 그러냐 하면은 평면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니까 나가는 방향으로는 1차원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면파가 1차원파예요. 그래서 평면파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평면파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거리가 진행이 돼도 이게 앰플리튜드가 감소를 안 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점이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멀리 퍼져 나가면은 앰플리튜드가 감소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제 사인파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장 하나가 이 완이 사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물결파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데 물결파 우리는 뭘 하고 싶으냐 하면은 빛을 가지고 비슷한 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이 실험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영이라는 사람,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조숙하고 뭐 천재였나 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물리만 잘한 게 아니고 물리수학만 잘한 게 아니라 이 문학에도 굉장히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 이집트 상형 문자를 아마 푼 사람 중이 사람인가 그래요. 하여튼 굉장한 사람이고 당시에 굉장히 뭐 이름을 날렸던 천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물리학에 남긴 그 가장 큰 공적은 뭐냐면 빛의 간섭성을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빛이 한 광원에서 나와서 두 개의 굉장히 어떤 작은 슬릿을 두 개의 다른 슬릿을 통과를 해요. 이렇게 하면 이 두 개 같은 광원에서 나온 빛은 간섭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결이 맞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등불을 여기서 비추고 여기서 비추는데 그러면은 두 개 서로 완전히 따로 이제 발생이 된 이 두 개의 빛은 결이 안 맞아요. 그래서 두 개는 간섭성이 없습니다. 근데 한 광원에서 나왔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레이저처럼 레이저는 뭐냐 하면은 여기 원자들이 쭉 이제 예를 들어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빛이 쭉 이놈을 갖다 건드리면서 지나가면서 한 놈이 이제 도미노처럼 딱 쓰러뜨리고 간다. 그러면 뭐냐면 요 쓰러뜨린 것들은 요 놈에 의해서 뭐냐면 그 얘가 한 놈이 다 건드리면서 지나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마점이 있어요. 어떤 다시 말해서 빛의 광원과 광원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러면 이것은 결이 맞는 빛이 나오고 인과관계가 없이 전혀 따로따로 발생이 된 것들은 결이 안 맞아요. 그래서 결마점과 결이 안 맞음. 즉 코릴레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코릴레이션. 코릴레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한국말로는 결마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결마점. 결마점이 있는 것은 어떤 빛들이라고요? 발생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인과관계가 있게 나오면 그러면 결마점이 있고 인과관계가 없으면 따로따로 발생이 되면 결마점이 없어요. 그 차이가 어떻게 그러나요? 결마점이 없을 때? 결마점이 없으면 간섭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릴레이션이 있으면 결마점이 있으면 간섭성이 있고 결마점이 없으면 간섭성이 없어요. 뭐 파동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이런 관계없이? 그렇죠. 파동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뭐라 그럴까요? 나는 나대로 치고 저 사람들어 뭐 이렇게 치는. 하여튼 빛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간섭성이 있느냐 없느냐. 모든 파동에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간섭성이 있는 두 빛의 즉 같은 광원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건 definitely 간섭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의 슬릿을 통해서 나왔으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한 스크린에 닿을 거예요. 그럼 얘는 일로 갈 것이고 얘는 일로 와서 이렇게
같은 포인트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앞에서의 저 analysis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이 거리하고 이 거리의 차가 모든 것을 좌우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뭐 이 두 개는 완전하게 이제 그 뭐랄까 앰플리튜드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가 없겠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는 저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그냥 더 이상 뭐 논의를 안 하고 뭐 사인, 코사인 더하고 빼고 이런 거 할 것도 없이 그냥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선 답부터 내고 볼게요. 그러면 저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가 쓰게 되면은 L1, L2, 이것을 L1, L2, L1, L2의 차가 뭐냐면 대충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게 콤파스로 이렇게 이걸 작도를 해야 되는데 요 만약에 각도가 작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이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요거는 보통 뭐 밀리미터 오더고 이거는 몇 미터의 오더기 때문에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네글리지블이에요. 천분의 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츄에이션을 생각하면은 요 각이라고 하는 것은 요 각이 굉장히 작다면 다시 말해서 이 각이 굉장히 작다면 그러면 이 각도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놈 L1과 L2의 거리차라고 하는 것은 L2 빼기 L1의 거리차라고 하는 것은 대략 뭐와 같을 거냐 하면은 요 거리하고 같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거 수선을 내렸을 때 이 거리하고 대략 비슷할 거예요. 원래 사실은 뭘 계산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부채꼴을 그려가지고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요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이 거리와 이 거리의 차는 higher order in theta예요. 그러니까 그건 생략하기로 해요. 그러면은 요 거리를 갖다가 distance d라고 그러면은 slit distance를 d라고 그러면은 여기 시타니까 이게 뭐냐면 d sin 시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d sin 시타고 그래서 이 거리차가 이거냐 이거냐에 따라서 보강이냐 상쇄냐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비록 물결파에 대해서 제가 유도를 했지만 빛에 대해서도 같은 것이 성립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돼요? d 사인 시타가 m을 암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보강 간섭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빛을 이제 보내가지고서 이제 이 슬릿을 갖다가 이제 뭐랄까 빛이 이제 평면파가 간다 그러고 슬릿을 이렇게 근 것을 사실은 옆에서 보면은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슬릿을 이런 식으로 홈을 팠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홈을 파가지고 빛을 집어넣으면 여기 스크린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 하면은 이게 서로 간섭을 해가지고 어떤 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기에 이런 식의 간섭 무늬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간섭 무늬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거리, 이걸 갖다 y라고 그럴까요? y가 그러니까 y가 만들어내는 이 각, 이 시타가 이 사인 시, d 사인 시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즉 이 y는 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시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코디네이터를 y로 쓰든 시타를 쓰든 상관이 없겠죠. 그럼 이 거리를 갖다가 l이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l과 y를 써가지고 시타를 근사적으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인 시타는 뭐가 돼요? 탄젠타 시타는 시타는 다 비슷해요. 이게 다 뭐하고 비슷해요? L분지 Y와 비슷해요. 왜냐하면 시타가 지금 1000분의 1 오더, 100분의 1 오더 이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즉 이거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L분지 DY가 D 곱하기 Y가 M 람다의 정수배냐 혹은 반정수배냐 람다의 정수배냐 반정수배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인 영의 실험을 설명하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y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이 y가 속한 이 1분지 d 곱하기 y가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d가 만들어내는 이 숫자가 람다의 몇 배냐. 이게 모든 것을, 그 점이 밝으냐 어두우냐를 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영의 실험에 대한 설명인데, 내가 이걸 물결에 대해서 설명한 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했기 때문에 혹시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심을 좀 드러내고자 좀 수학을 써가지고서 이 얘기가 이 크라이테리아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 물결에 대해서 한 이 이야기를 빛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두 개, 하나의 평면판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인 kx-ωt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요. 여기 뭐 앰플리튜드 a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e1은 앰플리튜드 곱하기 사인 kx-ωt. 그래서 요즘에서의 하는, 그러니까 요즘이 주는 거를, 요 슬릿이, 요 광원이 주는 거를 갖다가 같은 포인트예요. 같은 포인트, 같은 점 x, 이걸 갖다가 이제 그러면은 e2는 어떻게 나타내질 거냐면은 e2는 뭐냐면 요 놈이 주는 앰플리튜드예요. 요게 여기 와서 요점에 대한 전장이 뭐냐. 오케이? 그러면은 A 같은 비슷할 거예요. 거리가 조금 다르니까, 점광원이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가지고서 이제 광도가 떨어지겠지만 그거는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원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A와 A 프라임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좀 근사하지만 괜찮아요. 여기서는 사인, 여기는 K X 뭐 다른 거리를 왔으니까 X하고는 다를 거예요. X1, X2라고 그러면 빼기 ωt 이렇게 될 거라고요. 오케이? X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X방향의 어떤 코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길이를 표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시 한번 L1, L2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L1, L2. 같은 기체에 속도 일정하면 T도 다르지 않나요? T? 네. 같은 순간에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같은 포인트에서 재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저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은 온 거리만 차이가 나고, 그렇죠. 같은 순간에 온 빛을 갖다가 우리가 재는 거 아니에요. 같은 순간에 빛이 온 것들끼리 이제 간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도 큰 상관이 없겠습니다. 몰라요? 그러면 이 완과 결국은 간섭을 이야기하는 것은, 간섭이라는 것은 저 포인트에서의 어떤 두 빛의 합성이에요. 그 합성된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i는 뭐냐면 이런 놈의 스퀘어인데 e1, e2를 먼저 구하겠어요. e1, e2를 알면 그걸 제곱해가지고 인텐시티를 갖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i1, e1 더하기 e2가 뭐냐면은 a의 sin 하나, 둘. 이걸 갖다가 phi1이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가 phi2라고 그러겠어요. 이거를 phi1, phi2. 알겠죠? 그러면 phi1 더하기 sin phi2인데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sin과 sin을 더하면은 a의 곱하기 두 배의, 그렇죠? 사인의 2분의 파이 1 더하기 파이 2 곱하기 코사인의 2분의 파이 1 빼기 파이 2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 A의 두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거하고 비슷한 놈들이 돼요. 이건 뭐냐면 두 배의 우선 이거부터 우리가 세면은 뭐가 되냐 코사인의 2분의 1의 K는 공통이고 L1, L2예요. 그렇죠? L1, L2.
L1, L2 곱하기 K. 2분의 K 곱하기 L1, L2 하고,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사인에, 아, 2분의 K1, K2, L1, L2의 평균. K 곱하기 2분의 L1 더하기 L2. 어? 마이너스 오메가 T. 오메가 T에서 2 오메가 T 나누기 2 하면 그대로 오메가 T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뭐 진동하는 하나, 이거 하나의 이제, 이거하고 드론 비슷한 것이 되는 거고, 앰플리튜드는 결국 요게 이제 앰플리튜드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은 드론은, 그러니까 I라고 하는 것은 I of I0라고 하는 것은 I0는 뭐냐면 한 개, 한 놈의 A 스퀘어드를 갖다가 I0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건 뭐가 되냐면 4배의 코사인 이놈의 제곱인데 2분의 K가 뭐냐 하면은 K가 람다분의 2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람다분의 파이 람다분의 파이 곱하기 L 델타 L이에요. 예,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0이면 뭐가 돼요? 상세관선. 이게 1이면 부호광이에요. 그럼 코사인이 언제 0이 됩니까? 2분의 파이면 혹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 부호광관선 언제 하냐면은 델타 L이 0이거나 혹은 파이거나 2파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람다분의 파이 곱하기 델타 L이 M파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보강간섭이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파이파이 지우고 나면은 델타 L이 M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국 보강간섭에 대한 조건이에요. 예. 교수님, 저쪽에서요. 좌측에서 왜 그 직폭에 관여하는 게 왜 사인함은 왜 관여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을 더 분석. 아, 이거, 이건 사인, 이건 진폭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진동하는, 네. 이건 진동자에 해당하는 거죠. 아, 진동. 그러니까 이 진폭은 뭐냐면 A에 해당하는 놈이 뭐냐. 네. 아. A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하고 이 얘기는 지금 보니까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는 물결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빛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위상자를 가지고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위상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인이나 코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e2d i5의 뭐예요? e2d i시타의 코사인은 실수부, 사인은 허수부. 그러니까 컴플렉스 넘버 한 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아, 네. 그러니까 E1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지금 KL1-ωt.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Φ2, 그러니까 델타 Φ를 Φ2는 Φ1 더하기 Φ2 빼기 Φ1, 즉 델타 Φ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Right? 그러면은 Φ1이 여기 있고 Φ2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컴플렉스 플레인에 있어서의 한 개의 숫자이기 때문에 페이즈가 뭐냐면 이것이 Φ1이고 이것이 이게 뭐냐면 Φ2예요. 그리고 이것이 사이각이 델타 Φ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요 길이가 얼마예요? 이게 A고 이것도 A라고요. 결국은 두 개를 더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이 두 개의 컴플렉스 넘버를 더하는 거죠. 그거는 작도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평행사변형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컴플렉스 넘버를 더하는 것은 이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2차원 벡터에 해당한다고요. 컴플렉스 넘버는. 그래서 요게
요거 더하기 요거는 결국 뭐가 될까요? 요 벡터가 될 거라고요. 요 콤플렉스 넘버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요놈의 프로젝션, 요쪽 프로젝션이 여기 사인이고 요놈의 요쪽 프로젝션이 이게 사인이란 그게 뭐 사인이니까 결국 요놈의 이제 프로젝션을 이쪽 프로젝션을 취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앰플리튜드는 뭐예요? 요게 되겠죠, 요거. 그렇죠? 그러면 요게 얼마냐? 요건 어떻게 구하느냐면 이것은 요거는 뭐냐? 요거. 요거. 요건 2분지 1 곱하기 델타 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지 델타 파의 뭐예요? 코사인이 요게 뭐냐면 코사인이죠. 그렇죠? 요건 a고 right? 이것도 a예요. right? 네. 그러니까 이거는 코사인 a 코사인 2분지 델타 파이 하면 요거고 그거의 2배 하면 요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그냥 사인의 가법 정리를 써가지고서 구했던 여기에 해당한다고요. right? 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도 해도 돼요. 몰라요? 그래서 뭐 회절을 공부를 할 때에도 나중에 뭐 여러 개를 이제 더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걸 갖다 위상자법이라고 그래요. 위상자라고 하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컴플렉스 플레인 위에서 이 컴플렉스 넘버 더하는 것을 갖다 기하학적으로 더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컴플렉스 넘버를 안 쓰고 그냥 위상자라는 말을 써가지고 하니까 학생들이 뭐 하는지 오히려 헷갈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게 구멍이 세 개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파이 1, 파이 2, 파이 3가 여기 있으면 이제 한 개씩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더하기 먼저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이게 나왔다.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를 하면은 다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더해서 작도를 해 나가면 돼요. n개까지 다 구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런 것을 n개 더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내일 아마 내일쯤 할 텐데 격자를 우리가 회절 격자를 공부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이런 걸 갖다가 뭐예요? 한 개가 아니고 이만 아니고 뭐 굉장히 많은 어떤 촘촘히 컴팩트 디스크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쭉 그 홈을 갖다가 파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회절 격자를 공부할 때 실제로 이런 짓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실제로 사인이 e2d i5의 호수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꼭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간섭 현상에 대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딴 게 아니라 그냥 전자파 두 개의 앰플리튜드를 더하는 거에 불과해요, 그냥. 응?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물결파를 통해서 답부터 알고 그다음에 수학적으로도 한번 해 보고 또 뭐 기하학적으로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했으니까 머릿속에 이게 이제 들어갔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응용을 좀 해보겠어요. 이게 얇은 막 간섭이에요. 이그잼플. 막 이것다가 한자로 박막이라고도 그러고. 얇을 박자입니다. 박막 간섭, 막 간섭. 어떤 겁니까? 이게 비눗방울 같은 거 불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비눗방울 이렇게 불면은 후 이제
집어넣고 이제 사람이 부는 거죠. 오케이. 그럼 불면은 비눗방울이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요 두께가 달라져요. 두께가 달라지는데 가만히 보면은 비눗방울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 어떤 색깔이 바뀌어요. 그 왜 이제 그런 현상들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이런 걸 이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얇은 막에 이건 해가 여기 이제 빛이 하여튼 뭐 어디선가 오겠죠. 여기서 온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빛이 와가지고 하나는 여기서 반사를 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어디서 반사를 하냐면 안에서 반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반사한 거하고 여기서 반사한 거하고 예, 이제 그 이 두 개가 간섭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 개가. 그래 이제 그게 스토리의 그 대부분인데 한 가지 이제 이 얇은 막의 간섭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소위 페이즈 시프트. 페이즈 시프트라고 하는 어떤 그 바이 180도만큼 페이저가 빛의 페이저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은 지금 이 바깥막처럼 여기는 N이 굴절률이 1이죠. 여기는 1보다 크다고요. 그럼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들어가다가 반사를 하면은 그때는 이 페이저가 180도만큼 바뀌어요. 그럼 마치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파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끝이 그냥 완전히 딱 고정이 돼 있다고 그래봐요.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파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파를 이런 펄스를 보낸다고 그래봐요. 그럼 펄스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와 여기까지 도달을 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리플렉션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딱 뒤집힙니다.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그 다음 순간에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됩니까? 상쇄가 되는 게 아니라 요 순간 요게 바로 이런 식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반사를 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이 페이저 시프트가 파이만큼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사인파로 생각을 하면은 요렇게 됐던 놈이 요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냐면 사실 요건 뭐예요? 이걸 갖다가 파이만큼 뭐 오른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프트 했을 때 그때의 사인파의 일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뒤집히는 거 이렇게 파가 발딱 뒤집히는 걸 갖다가 페이즈 시프트 바이 파이라고 해요. 위상차 180도의 위상차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털소, 물글소, 혹은 뭐, 여긴 뭐, 진하다 해서, 밀하다 해서, 소에서 밀로 가면은, 뭐, 이렇게, 180도 위상차가 생긴다. 반대로, 여기서 반사를 할 때, 여기서는 N이 1보다 크고, 여기서는 뭐야? N이 1보다? 그러니까 N1과 같죠? 그러니까, 밀한 데서 소한 데로 가다가 반사를 하게 되면은, 180도 시프트가 안 일어나요. 그건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여기에 고리를 갖다 놓고서 이렇게 밧줄을 있는 다음에 여기에 이제 펄스를 주면은 이런 데에서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걸 갖다 이렇게 밀어 올린다고요 고리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반사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이를 갖다 이제 고정단 반사라고 그러고 이건 자유단 반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비유입니다. 역학적인 파동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소에서 밀로 갈 때는 반사를 하면은 고정단 반사에 해당하고 밀에서 소한 들어가다가 반사를 할 때는 자유단 반사와 같다. 단이랑 항상 끝단자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고리 끝, 자유로운 어떤 끝. 끝을 가진 어떤 그 줄에서 반사하는 것 같다. 자유단 반사, 고정단 반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중요한 건 페이즈 시프트가 언제 생기냐 하면은 언제요? 소환대에서 밀한대로 가다가 반사를 하면
180도 위상차가 있다 말이에요. 180도 위상차라고 하는 것은 람다가 그러니까 길이로 따지면은 풀 한 파장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반파장은 뭐냐면 180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몰라요? 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아까는 뭐냐면 거리차가 원래는 뭐냐면 람다의 정수배면은 이게 뭐예요? 보강간섭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쪽에서는 180도 차이가 나고 다시 하면서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엑스트라로 파이만큼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파이만큼 이제 페이즈 시프트가 있는 거니까 람다로 따지면 2분의 람다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저로 따져가지고서 페이저로 파이가 2파이하고 뭐냐면 길이로 델타 L이 델타 파이가 2파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L이 뭐예요? 람다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면은 사인 코사인을 할 때에 사인에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X 아니에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델타 X 이것이 뭐냐 하면 델타 X가 람다만큼 변하면은 델타 X가 람다만큼 변하면은 페이즈는 2파이만큼 변하잖아요. 그렇죠? Alright?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응? 1학기 때 이거 하지 않았어요?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했었죠. 오케이. 그래서 요걸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보강간섭 조건이 이게 아니고 L번막의 반사에서는 델타 L이 뭐예요? M 플러스 1/2 람다가 되는 게 이게 보강간섭 조건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얇은막의 방막의 반사에서는 보강간섭 조건과 상쇄간섭 조건이 바뀌어요.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면 이제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이게 길이가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 포인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위상 길이차가 얼마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 길이차죠. 델타 L이 델타 L이 뭐냐면은 2 이게 이걸 뭐라 T라고 그러면은 두께를 T라고 합시다. 그럼 2 ET가 뭐냐면은 M 플러스 1/2 타임스 람다가 되면 이게 보강간섭 조건인데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매질이잖아요. 이건 N이 1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델타 L이 뭐냐면은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안에서의 람다랑 비교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라이? 알라이? 그래서 람다 n 이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람다 n 그걸 람다 람다 뭐라고 그럴까요? 람다 틸다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매질이 n인 인덱스가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이 n인 곳에서의 람다를 람다 n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사실은 이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람다 답부터 얘기할게요. 람다 n은 n분의 람다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보세요. 속도는 바뀌죠. 매질 안에 속도는 바뀌는데 v는 항상 프리퀀시 곱하기 람다의 관계가 있어요. 파동에서. 근데 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v는 뭐예요? 이게 매질이 달라지면 달라져요. 속도는 달라져요. 근데 몇 번 진동을 했느냐? 이 진동수. 이 진동수는 바뀔 수가 없어요. 오케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몇 번,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는 것을
매질이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F는 F를 유지해야 해요. V가 C에서 예를 들어서 N분의 그러니까 C에서 N분의 C로 바뀌면은 그러면 F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람다도 N분의 람다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람다는 뭐에 비례하냐면은 V에 비례해요. V가 뭐에 비례하냐면 N분의 1에 비례하잖아요. 속도가 N분의 1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람다도 N분의 1에 비례를 해야 되는 거야. Fixed. 미디엄에서 매질에서 뭐예요? F가 픽스되기 위해서 람다는 V에 비례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어요. 몰라요? 오케이. 저쪽에서요. 일반적인 케이스랑 다르게 파장이 반만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보강해서 일어나는 기회가 뭔지. 그게 이게 그걸 이야기하면서 페이지 시프트를 내가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지금 결국은 이 거리를 가지고서 했던 우리 모든 얘기는 지금 뭐 결국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E1과 E2. 네. 즉 두 개의 빛을 더하고 있어요. 네. 근데 결국은 뭘 해야 되냐? 페이지 시프트가 엑스트라로 생긴단 말이에요. 반사에 의해서. 네. 얇은 망의 반사 그러니까 저 소환대에서 밀환대로 가면은 네. 반사를 하면은 페이지 시프트가 엑스트라로 8만큼 시프트가 되니까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거리로 환산을 하면은 뭐냐면은 2분의 람다만큼의 시프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파이만큼 됐을 때 람다만큼 변하니까 파이만큼 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지 시프트를 갖다 거리로 환산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제 페이지 시프트가 그 겉껍데기랑 반사할 때 한 번 생 그렇죠. 거기서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부에서 여기 반사할 때는 그때는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 막하고 빈 공기 사이여서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소환대에서 밀환대로 갈 때는 180도 위상차가 있고 밀환대에서 소환대로 다시 갈 때는 그때는 안 생긴다 그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말고 얇은 막의 반사인데 안경에 코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여기 유리고 안경에 어떤 그 코팅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은 코팅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반사한 놈하고 여기서 반사한 놈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게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거보다 어떻게 해요? 미력이 돼 있어. N이 더 소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 한 4 되면 이건 일정 한 3 정도로 되게 코팅을 하면은 그러면 뭐냐면 두 번 여기서 180 여기서 180 해서 위상차가 2파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없어져요. 그냥. 2파이는 0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경 코팅을 계산을 할 때에는 그때는 뭐예요? 이런 시프트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엑서사이즈 1, 엑서사이즈 2는 똑같은 거니까 안경 코팅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 3 뭐 이런 거는 뭘로 할까요? 이거는 뉴턴 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뭐 둥근 이렇게 유리로 된 이렇게 접시를 이렇게 놓고 나면 그러니까 렌즈 같은 것을 이렇게 놓고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무늬가 이렇게 생겨요. 무늬가 바깥으로 갈수록 촘촘해지는 무늬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금은 링이 생겨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뉴턴의 링이라고 그래요. 뉴턴 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교과서에 여러분 엑서사이즈로 풀려져 있어요. 뉴턴의 링. 그래서 오늘 단일 슬릿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색수차가 어떤 거예요? 응? 색수차가 어떤 개념인 거예요? 색수차? 네.
색수차라고 하는 거는 뭐랄까 오케이 분산이라는 얘기인데요. 색수차 분산 분산 이야기는 내가 굴지를 얘기하면서 이제 한 게 있었잖아요. 색수차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망원경을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망원경을 렌즈로 만들면은 그러니까 반사망원경이 아니라 이제 렌즈로 유리를 갖다 가지고서 이제 하면 별에서 오는 빛이 파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금 벌러 이제 뭐야 상이 정확히 안 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수차에 의한 거고 분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수님. 예. 전에 봤던 자료 중에서 안경에서도 뭐 안경 같은 거 형광등에 비치면 초록색이 보이는 게 그 커팅 때문이라고 읽었었는데. 아까 한 얘기를 갖다가 이제 마저 하기로 하죠. 일단 그런 얇은 망계 반사 같은 거를 아직 완성을 그러고 보니까 잘 다 안 했네. 엑사이즈 1도 내가 이야기를 안 하고 뉴턴 링부터 이야기하려고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t가 뭐예요? 이게 m이 0일 때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m이 0일 때가 생각하면은 이것은 2분지 람다 n이니까 이것은 뭐 2n분의 람다예요. n을 여기다 놓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제대로 생각을 하는 거지만 또 어떻게 또 생각하느냐면 사람들이 n을 여기다 곱해가지고 2tn, 2nt 이렇게 놓고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럴까 t가 원래의 디스턴스인데 nt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옵티컬 디스턴스라고 그래요. 광이 그러니까 빛이 가는 거리가 그냥 t라는 거리를 여기서 가는 거하고 여기서 가는 거하고는 광의 입장에서는 다른 거리를 가는 거다. 그래서 옵티컬 디스턴스 n을 nt를 옵티컬 디스턴스라고 해서 결국 거리차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때에는 n을 여기다가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2nt는 2분의 람다일 때 뭐가 생겨요? 이게 보강 간섭이 생겨요. 그리고 2분의 1이 없으면요. 만약에 여기 2분의 1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때는 뭐냐면 이거는 상쇄 간섭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풍선을 불면은 T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T가 달라지니까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람다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T가 점점 커지면은 뭐예요? 람다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커져야 되고 풍선을 불면은 T는 점점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람다도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초록빛이었던 어떤 거 풍선이 비눗방울이 말이에요. 점점 어떻게 돼요? 파랑색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경 코팅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데서 물론 이제 그 2분의 람다만큼 다르지만 차이가 있지만 원리는 뭐 같은 거다. 간섭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도대체 어떤 빛이 보강 간섭을 하느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케이. 코팅은 보통 왜 하는 겁니까? 박해 해요? 안 해요? 바깥쪽을. 어? 박해 하잖아요. 안 해요, 안 해. 왜 안 해요?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내 안경은 괜찮은데, 이 형광등이 있으면은 이 형광등이 안경에 반사를 해가지고, 형광등이 워낙 이제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 밖에서 보는 물체가 안 보인다고요, 잘. 그래서 저 뒤에서 와가지고서 오는 이 반사를 완전히 막자고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숙제가 뭐예요? 코팅을 어떤 예를 들어서 N이 재질이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N이 뭐 1.3인 것을 사용해가지고 코팅을 하면은
도대체 몇 미리로 해야 형광등을 최대한 상쇄시키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 중에서 제일 강한 빛을 주는 그 파장이 뭐냐를 갖다가 알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 파장에 해당하는 것을 갖다가 상쇄 간섭을 일으키도록 코팅의 두께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경 뒤에 붙이는 이유가? 안경 안에다 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저 형광등이 반사가 돼가지고 나한테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코팅이 돼 있는 거하고 안 돼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내가 물리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됐지 계산을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건 안 하겠어요. 아예 반사가 안 된다고요? 상쇄시키는 거. 반사,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반사, 그러니까 effectively 줄이는 거예요, 반사를. 다시 말해서 이렇게 봤을 때 형광등 불빛을 갖다가 줄이는 거라고요. 저 뒤에 있는 것을 줄여가지고 코팅을 안 한 경우에는 심지어는 저 앞에 있는 게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뉴턴링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비누방울 얘기가 됐죠? 네. 집에 가가지고 꼭 그 숫자를 넣고 꼭 계산을 해보세요. 어? 그래서 내가 이제 공식만 유도를 하지 숫자를 넣고 내가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을 잃을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 집에 가가지고 숙제로 내놓은 거야. 그걸 저 반드시 숙제로 숫자 넣고 계산을 해봐라. 몰라요? 이것도 숙제예요. 오케이? 안경 코팅 문제도 숙제로 반드시 해보세요. 뉴턴링도 굉장히 현상이 뭔지 알겠죠? 몰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왜 생기느냐를 갖다가 이제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둥그스름 하다고 그러고 이걸 이제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반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냐면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여기서 한번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일어나고 여기서도 한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뉴턴링은 이제 예를 들어서 먼저 어떤 그 유리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봅시다. 둥근 유리 표면이라고. 둥근 유리 표면이라고 그랬어요? 둥근 유리 표면. 둥근 유리 표면이랑 판유리 표면이라고. 판유리라고 그랬어? 거기 판유리 표면. 판유리는 표면이고 유리는 구멍. 됐네요. 그러면은 두께를 일으키는 게 이거네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둥근 유리의 표면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반사를 하고 여기서 한번 반사를 하겠네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게 뭐 레이디어스를 갖다가 뭐 여기서 R이라고 그러면은 결국 뭐가 되겠어요? 이 글이 이 레이디어스의 함수로서 이 두께를 갖다 계산을 하면은 얘기가 끝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이를 R이라고 그러면은 요 두께는 어떻게 되나요? 요 두께는 이거 빼기 이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R, 이게 그 긴 길을 R이라고 그러면은, 아,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이걸 갖다가 시타라고 그러면은, 어? 이거는 코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R 코사인 시타가 이 길이고, R이 이 길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R 빼기 R 코사인 시타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R에 1 빼기 코사인 시타고, 이거는 대충 뭐가 되냐면, R 곱하기 2분의 시타의 제곱이네요. 그러면 이 시타가, 이게 굉장히 큰, 이게 굉장히 크다고, 그러면은, 시타는 작겠죠? 그러면 이 시타가 결국은 시타를 뭘로 표시할 수 있는, 이 시타는 뭐예요, 이게? 시타는 대충 탄젠타 시타하고 같아요, 그렇죠? 혹은 사인 시타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사인 시타가 뭐냐면은, 아, 이거분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R분지 R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2R분지 R의 제곱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T가 이렇게 돼요. T가 이렇게 되고 결국 경로차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한번 반사하고 여기서 한번 반사하면 두 배의 T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2T는 뭐가 되냐면 R분지 R의 제곱이 돼가지고 이것이 mLambda의 일대에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고 하면 되나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반사를 하면 어떻게 되죠? 한번 있죠, 뭐가. 페이즈 시프트가 한번 있죠? 네. 여기서 하면요. 어? 여기서 하면 페이즈 시프트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도 있죠? 네. Right? 밑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밑에 뭐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페이즈 시프트가 있고, 여기서도 페이즈 시프트가 있으니까, 두 개는 캔슬돼서, 이 경우엔 이렐레번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안경 코팅하고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이 뭐에 비례하냐면은, 스퀘어 루트, 이걸 갖다가 함수로 쓰면은, 결국 R이 뭐가 되느냐면은, 스퀘어 루트 R 타임스 람다 타임스 m이 돼서 r과 람다가 일정하다고 그러면은 m이 1, 2, 3, 4, 5, 6, 7, 8 감에 따라서 r은 뭐예요? 스퀘어 루트 1, 스퀘어 루트 2, 스퀘어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죠. m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뉴턴 링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1, 2, 3, 4에 따라서 뉴턴 링의 길이가 여기 점점 간격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뉴턴 링이 첫 번째 게 이렇게 생겼으면 두 번째 건 여기, 세 번째 건 여기, 네 번째 건 여기 해서 점점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 그런 말이에요. 결국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가면은 이 간격이 0으로 돼요. 그렇죠? 근데 저 경우는 단색광, 파장이 하나로 일정한 광일 때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단색광이 아니라 복합광이 되면은 막 그럼 또 이제 뭐 색수차니 뭐 해서 굉장히 그 복잡해지는 색수차가 일어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연달아 이렇게 나타나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단색광이 아니라 백색광 같은 거라 봐야 되죠. 여러 개가 있으면은 무늬가 보세요. 무늬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노란 무늬가 이렇게 생겼는데 파란 무늬는 어디가 생겼겠어요? 여기 정확히 여기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딴 데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개처럼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나는 거죠.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굴절에 람다 디펜던스가 뭐를 주는 거예요? 다 무지개를 주는 거라고요. 그게 분산이고 색수차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간섭에 대해서 쭉 했는데, 내일 다 할 수 있나?
다니엘 슬릿의 회절을 오늘 하면 내일 좀 쉬워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내일 할 거에 대한 결과만 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간섭을 쭉 이야기했는데 남은 게 뭐냐면 뭐겠어요? 회절이에요. 회절. 회절 혹은 뭐 애돌이라고도 그럽니다. 애돌이. 콘티프렉션. 오케이? 이런 것들이에요. 애돌이. 회절입니다. 회절은 뭐냐면 빛이 이게 빛이 말이에요. 동전 그러니까 이게 동전이 여기서 동전을 넣고 이렇게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이게 완전히 직진을 한다 그러면은 샤프하게 그림자가 이렇게 맺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이게 이 그림자가 가장자리가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빛이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서 가다가 조금 휘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거리가 좀 맞으면은 여기에 또 밝은 점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프레네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직진하지 않고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회절의 뜻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리고 뭐를 우리가 증명하려고 그러냐면은 파이나이트한 한 개의 개구멍, 열린 구멍, 열린 구멍 한 개 여기 벽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구멍 한 개를 뚫어요. 이렇게. 혹은 뭐 우선 처음에 할 때는 이게 1차원의 슬릿. 이 구멍의 크기가 아까는 그냥 점이라고 굉장히 잘 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유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놈을 갖다 이렇게 뚫어 놓으면 여기에 이제 빛을 보내죠. 빛을 보내면은 어떤 생각한 게 여기에 그냥 해가지고서 밝은 점 요거 하나 딱 생기면 that's it.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안 되고 여기 큰 어떤 그 이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게 커져요. 그리고 주위에 또 뭐가 생기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좀 그림을 갖다가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여기 이렇게 그리면은 이런 게 이제 밝은 무늬가 하나 나타나잖아요. 어? 그리고 이 위스트가 이 크기가 이 구멍이 작아지면 이 크기는 커져요. 작을수록 커집니다. 그래갖고 인피니시멀리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쫙 커지는 거예요. 오케이? 구멍이 작을수록 회전 무늬가 커진다고요? 구멍이 작을수록 회전 무늬가 크다. 그게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 다음에 또 있어요. 이게 또 생겨 이런 게. 요 크기의 반절만 한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리면은 그림표로 그리면은 여기에 이런 중앙극대가 하나가 있고 오케이? 이런 식 그다음에 이거보다는 좀 작지만 극대가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이 그림표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알파분의 사인 알파의 제곱처럼 이제 비에이비를 하고 이 알파가 뭐냐 하면은
람다 분지 파의 예 사인 시타 이렇게 돼. 사인 시타라고 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원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 각이 시타예요. 아, 디사인 시타. 이걸 갖다 A라고 하면은 이게 A 람다분의 파이 A 사인 시타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를 정리할 거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이게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은 이 파이나이트한 개구멍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굉장히 무한개의 작은 점들로 다 잘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뭐냐면은 요 놈들의 컨트리뷰션을 다 더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로 다 더하는 것. 그러니까 가장 수학적으로 간단한 방법은 뭐겠어요? 적분이에요. 근데 이제 1학년째에게는 적분을 이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둡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런 걸 유도를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2n 개로 잘라요. n이 infinitely 이제 크다고 생각을 하고 2n 개로 자르고 나서 요거 두 개씩 묶어가지고 두 개 다 캔슬하면은 그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캔슬레이션 조건을 갖다가 구해요. 그래서 그 이제 n에 무관한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를 우리가 얻을 것이고 그리고 나면은 그냥 n은 잊어버리고 그걸 뭐냐면은 그리고 보세요. 극소값을 주는 요 포인트들이 극소값을 주는 포인트는 여기 요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요런 것들이 만족시키는 그 시타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면 A 사인 시타가 M의 람다면 람다의 정수배면 극소값이 돼요. 오케이? 우선 회절에 있어서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유도하는 것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한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걸 다 다시 유도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만 기억해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